제가 사실은 죄라고 깨닫지 못한 게 있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뭐 생각이 드는 한 8살이나 9살 때부터 해왔던 게 있는데 뭐냐면 항상 이제 제가 시골을 한 30분 걸어서 가는 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생각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중에 계속 이제 남에게 뭔가 말해주려는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몇달 전에 아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홈처치를 이제 김해 홈처치를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사실은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글이나 좋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거 말해줘야 되겠다.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아, 참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왜 죄냐면 저를 높이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많이 안다.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라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로 그냥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데 아, 맞다. 이러면서 이걸 말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것은 하나님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가 공회 앞에 서거든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그거를 제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제가 공회 앞에 서는 건 아니지만 어느 누구에게든 제가 무엇을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 사실은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 제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사실은 준비를 안 했어요. 왜 준비를 안 했냐면 제가 무언가를 자꾸만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그 모든 40몇 년, 아, 그러니까 뭐한 30몇 년 됐죠. 그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좋은 게 들으면 자꾸만, 아, 이거 말해줘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제가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는 너무 통곡을 했어요. 나 이러다가 죽는다.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죽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 고치기를 원하는데 진짜 잘안 됩니다.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계속 하는데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정말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게 저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는 왜 그러냐면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르칠 게 없거든요. 저는 너무나 가진 게 없는데 뭘 누구한테 가르친단 말입니까?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하는데 정말 이거 안 고치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믿으니까 이제 이걸 고쳐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이 진리를 받은 지 2013년 9월인데 제가 한 장로교를 한 20년을 다녔어요. 제가 청년일 때와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한 20년을 장로교를 다녔는데 저는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게 사실인 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좀 많이 했는데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저희 장로교회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 사형리의 정신이 그거거든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구원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하다 보니까 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그리고 무슨 행동, 행위를 한다고 구원을 받느냐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사람이 행위를 해봐야 어디까지냐.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오묘한 그 진리의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 장로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너무 기쁘게 살았는데 제 영혼이 굉장히 눌려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새벽기도도 열심히 가보고 새벽기도를 가서 제일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남들이 다 나가면 제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저의 속에 자부심을 제가 느끼고 싶었는가 봐요. 그리고 제일 오래 기도해보고 방언도 진짜 많이 해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열심히 진짜 뭐 전도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래서 뭐 시간만 나면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까 이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나가고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시간이 많고 좀 그래서 그런지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살할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좀 많이 우울했기 때문에 자살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왜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것인가 하는 계속 인생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하고 청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면 행복한가 보다 해서 뭐 제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굉장히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남편을 통해서 공급이 많이 되어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이제 그동안 못 해봤던 뭐 좋은 옷을 입어봤어요. 그리고 좋은 화장품도 사보고 뭘 해봤는데 이게 제가 원래 할지 모르는데 그런 걸 하니까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근데 저는 기쁠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 그러면 열심히 아이를 키워봐야 되겠다. 그럼 뭐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 그게 남는 거다 해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뭐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했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자꾸만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아이를 열심히 키워서요. 그래서 그러면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좋게 뭐 잘 뭐 훌륭하게 되어서 그래서 계속 제 마음에 그런 의문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공허함이 있었지만 저는 뭐 계속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이제 이렇게 올인하다가 제가 둘째를 어렵게 임신을 해서 이제 낳았는데 둘째가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를 낳고 제가 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소홀히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죄에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예인을 막 팬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막 연예인에 빠져가지고 막 그 연예인 나오는 드라마를 다 보고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데 제 마음속에 우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주위에 이제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 잘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가?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이제 연예인 이렇게 빠져있고 하는데 연예인 빠졌는 것까지 죄라고 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근데 왜 사람들 각자는 자기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을 제가 넘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죄의 선을 넘었는데
제가 그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와 그게 정말 저를 당기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데 하다가 또 하고 아 끊을 거야 이래가지고 끊었는데 또 이렇게 점점 마음이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즐긴 거예요. 그거를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머리가 너무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말하면 막 사람들 놀라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렇게 빠지다가 어느 날 제가 꿈을 무서운 꿈을 잘 꾸는데 그때는 정말 마귀를 보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마음의 자각이 오더라고. 너 이러면 죽는다 하는 마음의 자각이 오더라고. 그때는 뭐 구원을 받았느니 이런 것도 아예 뭐 생각도 안 나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죽는다는 그 마음의 자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게 존절함이었던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너무 눈이 잘 깨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기도 안 한 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 죽는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진짜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새벽에 진짜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봐서 말씀도 사실 많이 봤었거든요. 그전에도. 근데 그전에는 제가 좀 건성으로 지금 생각하면 건성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아 이상하다. 제가 이때까지 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 뭐 구약보다 전 신약이 별로 안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뭐 라바라 형제에게 라바라 뭐 그 욕하는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고 막 야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말씀대로 조금씩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용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서하겠다고. 그 제가 정말 사람들을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보기에는 좀 순해 보여도 제 속에는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고 막 이런 마음에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속에 쉼이 없다는 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있으니까 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몸도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식생활도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 성격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용서가 됐어요. 뭐 죽는데 뭐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제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용서를 그동안 정말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건요. 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는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복이 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건강을 축복을 받았고요. 건강을 뭐 짠 건강이 나은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 생명의 빛을 알게 되었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게 마귀가 그 축복을 막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제가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문이 닫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깨달았었고요. 용서, 그 다음에 뭐 식생활도 하나님이 이제 제가 과식하는 것을 식탐을 계속 이렇게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저 나름대로 살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제가 이게 간증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게 저 또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막 제가 좀 미친 여자처럼 막 온 사람들 보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좀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진리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좀 심하게 좀 분별 없이 하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모임에 가서도 막
그런 하고 남편 보고도 막 붙어 있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또 이제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를 해 오셨는데 제가 신천지도 사실은 신천지인지 모르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생애의 빛과 그래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사실 엉터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가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저는 절대로 마귀한테 가기 싫은 마음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저는 절대로 마귀한테는 안 간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한테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제 마음속에 계속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겠구나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계명을 지켜? 지켜야지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또 지킨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오던데 거짓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또 계속 그렇게 여행을 해나갔어요. 해나가다가 제가 이제 신천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갈림길에 놓였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가 울산에서 좀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목사님도 참 훌륭하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회 만났다고 생각해서 잘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목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사실은 저의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꾸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정말입니까? 왜죠? 하고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마음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사실은 저는 그때 받았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데 그러면 어딥니까? 참 교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참 목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이면 나의 음성을 듣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든 인도하는 대로 따라.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굶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굶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리고 안 된다면서 말리고 아니야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좀 사실 좀 제가 무식하게 음성 들려주신다 했으면 들려주실 거야 이러고 막 굶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좀 무식하게 이 방법 저 방법 막 써가면서 해봤는데 제가 신천지 그거를 갈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거짓말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받았잖아요. 근데 신천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신천지를 갈까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이 돼서 막 잠을 못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저에게 참 교회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신천지 갈 수밖에 없다. 제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강병호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그 설교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와 맞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강병호 목사님 설교를 막 너무 열심히 막 그러니까 한 이틀을 막 정신없이 듣고 제가 송계문 목사님 이제 안식이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그 교회를 안 가기로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사실은 너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 보고
나 당장 교회 안 나갈 거다. 그리고 목장이라고 가정교회를 매주마다 하는데 나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막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안식일이 질린 것을 아니상 일요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치는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약간 교회에서 약간 좀 인정을 받고 그래도 뭐 약간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포해 놓으니까 남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약간 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이렇게 막 변덕스럽게 했으니까 그때가 9월이었으니까 너가 3일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얼마 들었냐? 3일이요.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3일 가지고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12월까지, 그때 9월이었으니까 12월까지 듣고 그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일단 그러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걸 안 이상 제가 그 전에 사실은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저 나름대로 사실은 철저히 지키려고 지켰었어요. 뭐 매매도 하지 않고 막 하여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사실은 거짓된 거지만 근데 이제 안식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질린 것을 알았을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내가 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과 약속은 했는데 다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일요일 교회에 나가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무 하나님 마음 그걸 생각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걸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제가 생각한 이상 그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제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는 저에게 너무 할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이 집 퇴근했을 때 제가 너무 울면서 말을 했어요. 여보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약속은 했는데 내가 도저히 안식일이 진리를 안 이상 제가 못 어기겠다 하니까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더라고. 참 어이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사실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뭘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그런 속에서 다툼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남편이 저를 돌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막 이렇고 하니까 막 화가 나서 어느 날은 그때 겨울이었는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이혼에 대한 사실 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제가 좀 공부만 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굉장히 잘 살게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을 때 사실 남편을 놓으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서 남편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이제 뭐 진리를 받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았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남편이 그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장 서류를 해서 가져올 테니까 도장 찍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나가 그러더라고요. 짐 싸서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좀 신중하고 지혜로웠으면 될 건데 아 예 알겠습니다. 당장 나갈게요. 이러고 제가 그러고 이제 막 짐을 사려고 하니까 남편이 지금 뭐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가라면서요. 막. 너 어디 갈 건데 그러고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뭐 하나님이 뭐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이러니까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냥 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이제 우리 남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두 아이도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버리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남편이 사실은 좀 이단이라고 싫어하거든요. 여기를 오는 걸 싫어하는데 저는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실 것이고 어쨌든 남편하고 사는 이상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에 대한 것도 완전히 사실 좀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참 성품이 좋아서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정말 하여튼 집착에 가깝게 좋아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은 아무도 사실은 신뢰가 안 가고 더 이상 뭐 사람을 알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고부터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지 동경하는 막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 만나는 게 참 좋아요. 너무 그게 정말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 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뭐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제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막 떠들어대야 됐거든요. 막 내 문제를 이야기 막 정말 막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해도 풀리지도 않으면서 이야기를 막 해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진리 받고 난 뒤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를 하면요 예수님이 너무 원인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 너무 속상한데요 막 말하면 너는 왜 그렇게 안 했니? 그런데 너는 왜 그랬니?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하면 사실은 정답도 아닌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정답을 딱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해가 풀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외웠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참으로 기쁨이 있는데 저는 진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제 삶도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지혜롭지 못하게 행했던 것들이 진리를 받음으로써 지혜로워지고 그러니까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끊으면 끊을수록 제 삶이 너무나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저는 요즘 사실 조금 그거는 사실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건 다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고통을 알므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지는 그거를 사실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정말 그렇게 더 깊이까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